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선지자들이 보내를 받는 이유는 그 시대가 고집스럽게 죽음의 길을 향할 때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다급하고 안타깝게 외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귀를 막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선포 속에는 이런 고집스러운 결과를 살아가게 될 때 벌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 속에는 뭐 비유, 상징, 묵시적인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나갈 때 이제 그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묵시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일단은 역사적으로 이 선지서가 언제 왜 등장했는지 그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게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한 설교자가 뭐 이런 역사의 한 부분에 어떤 것만 발췌해서 뭔가 자기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해버리면 정말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는 빗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저 설교자가 이 꺼내온 몇 구절만 가지고 그걸 증거로 마치 선지자가 그 말을 위해 선포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결국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식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 변질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1장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한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히 선지서들을 살펴나갈 때 그 선지자가 와야만 했던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어쨌든 최대한 바르게 우리가 찾아내고 살피고 그 의도를 우리가 추적해가는 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 온전한 뜻을 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장에는 그 이제 1장에서 말했던 그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제 역사 속에 전무후무할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여호와의 징계 날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묘사하는데, 1장에서 예고했던 그 메뚜기 떼들로 인해 당하게 될 그 엄청난 피해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뭐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병 같다라고 하면 그건 기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걸 자기가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교하며 끌어들인 어떤 그런 설명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자꾸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심오한 의미를 막 둬서 이게 억지 해석으로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정말 군대면 왜 군대 갔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군대로 비유했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장 유사해 보이는 그것을 동원해서 비교하여 설명한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장 5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더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비교하며 설명하는 말들인 거죠. 그래서 2장 6절 또 계속 보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각자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치 아니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가올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한 징계가 너무 엄청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 환상을 보게 하고 그본 것을 설명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절과 11절에서 말하는 크고 심히 두려운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불순종을 고집하게 될때 맞이하게 될 미래의 징계의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를 너무 지금 확실하게 환상으로 보는 유엘 선지자는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단호한 징계의 날이 다가옴에도 지금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자기 고집되어가는 백성들에게 어머니 같은 심정에서 야, 빨리 돌아와라.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이 분위기가 지금 요엘서의 분위기라고 그랬잖아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땠다는 거야? 뭐 회개하는 척하면서 옷만 찢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진정한 회개, 돌이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말씀으로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 매를 들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요엘이 너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서 돌이킬 거다. 이런 이 외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바로 매를 들고 들어오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니까 빨리 막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 그러니까 15절에서 또 이제 17절까지 쭉 보면 계속 빨리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또 어머니의 속타는 그런 자녀를 향한 외침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심각하게 회개를 외치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를 회개할 마음도 없는 이 종교적인 기도 이런 건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찝찝한 거예요. 영혼에 무슨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이 찝찝한데 뭐 그렇다고 내 욕심을 버리고 싶지는 않고 마음은 좀 편하고 싶은 그래서 그냥 종교적 행위로 하는 그런 회개 그런 것도 아닌 그 찝찝한 마음 있잖아요. 왜? 그런 뉘우침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지 용납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습관을 바꿀 마음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심지어 그 와중에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고집을 펴서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오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고집하는 지금의 삶을 용납받으려고 하는 이런 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동성애에 관련된 이 문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며 뭐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결국 뭐예요? 죄인을 사랑하자는 게 아니고, 죄인을 사랑한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죄인을 사랑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죄를 품고 그냥 쟤들이 살도록 그냥 봐주자, 그냥 놔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1장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삶의 도리를 왜곡하고 외면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고 이 빨린 소리로 회개한다?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를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마음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즉각 돌이켜서 그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기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나와서 그 언약의 길을 걷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거다. 회개할 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또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전에는 모자랐고 막 궁핍했고 너무 흉년과 거듭난 이 재앙 속에 있었는데 이제 채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거다. 여기서 지금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라고 하니까 또뭐 예수님이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뭐 기름은 뭐 성령을 상징 이런 거 아닙니다. 2장 20절도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뭐 이러면서 뭐 하나는 동해로 하는 서해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말하는 이 북평 군대가 얼핏 딱 보니까 이거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는 어떤 그런 존재들 같은데 뭐 그래서 아수르가 됐든 뭐 바벨론이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헬라가 됐든 로마가 됐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빗대 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런 역사가 이제 2000년이나 흘러버린 뒤에 살고 있으니 이게 보이니까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북평 군대라고 비유되었지만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듯이 군대라고 한건 지금 정말 군대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다가올 흉년 속에 남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어떤 그 존재. 메뚜기 떼를 말하는 비유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할 때 돌이켜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선다면 반드시 다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회복의 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이 우연히 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줄 알지만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그건 절대로 그냥 그렇게 저절로 벌어지는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뭔가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자연까지도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엄청난 자연의 재앙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예? 하늘이 노했다, 바다가 노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노한 그게 창조주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는 않고 모르지만, 분명 어떤 엄청난 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어떤 이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그걸 계속 뭔가를 통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당신의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상의 60~70억의 인구를 포함한 온 우주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고 때에 맞게 비를 내리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고 그래서 땅이 때에 맞게 곡식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생물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진이 어떻게 일어난 거고, 태풍은 어떻게 발생했고, 날씨가 어쩔 거고, 과학으로 이제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다 설명을 하고, 통보도 하고, 보도도 하지만, 근데 지구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왜 자연 상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창조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질서를 정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질서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될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화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깨져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질 때, 결국은 자연도 역반응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창세기 3장 17절,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수고해야, 먹을 걸 가질 수 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8절에 보면,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깨지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자연도 어떻게 되는 거? 오히려 그 자연이 더 무서운 피해를 우리에게 입히게 되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7절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면 우리와 자연 세계하고도 바른 관계가 놓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적절한 비,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고 그래서 땅이 때에 맞춰 산물을 내고 풍성한 과일과 곡식과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른 관계가 깨질 때그 반대가 되며 인간들은 자연으로부터 공격당하고 고통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이런 자연 현상들도 우리가 자신을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누구겠습니까? 바르게 회개하고 언약의 자리로 돌이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풍년이 되게 하는 적절한 비는 이게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기에 이제 내리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바로 그런 이 땅을 풍족해 할 하나님이 때에 맞춰 이 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만든 그런 비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벼는 봄에 파종을 하는데 밀과 보리 같은 경우 가을에 파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른비라는 게 봄비가 아니에요. 가을비,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쯤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고요. 늦은 비가 봄비를 말해요. 3, 4월경에 내리는 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한국과 달리 겨울철 동안 우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여름철 동안은 건조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른비, 늦은비는 뭐예요? 실제로 하늘에서 때에 따라 내리는 비다. 그 당시 불순종으로 흉년과 자연재해가 모든 만물이 말라서 가축도 신음하고 들짐승도 신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회복시키면서 내리는 진짜 마른 땅을 적시는 그 비, 이 땅을 모두 소송케 할그 단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차분히 읽어보면 이거는 실제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괜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이른비는 뭐 마가 요한의 다락방 성령이 처음 오셨던 그런 성령을 말하고, 늦은비는 이제 말세, 이제 끝날에 내리는 어떤 성령의 단비다, 역사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성령운동, 뭐 은사운동 이런 것의 성경적 근거가 다 이걸 갖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그 당시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 다가오는 재앙을 말하는 메뚜기 떼를 무슨 예수님의 추수군대다 그러고 뭐 한때는 그래서 뭐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말씀을 근거로 막 그런 운동을 했었고, 이런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의 온전한 뜻을 오해하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 뭐 예수 군대 운동 같은 이런 단체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막 성도들을 막 거의 뭐 24시간 기도시키고 뭐 아무튼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내 이런데 얼컴해요 살게 하는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직접 체험을 했던 어떤 그 현상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뭔가 이게 맞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거 경험했고 현상을 깨달은 것을 이게 근거를 찾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한 부분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래 뜻과 그 역사의 그 의도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과하게 꿰맞춘. 그러니까 요엘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 비슷한 말씀들이 있으니 막 걷다 갔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뭐 사람을 동원시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곳에 막 뭔가가 군중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드러나 보이는 신비적 현상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뭐 방어를 한다든가, 뭐 예언을 한다든가, 뭐 아무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죠. 마치 이 선지자들의 이 말이 마치 바로 자기들의 이런 것을 예언하는 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것처럼 온갖 이 신학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무리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에서 출발해서 그거를 말씀으로 억지로 꿰어맞히는 억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성경의 말씀을 역사를 통해 바르게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왜이 땅에 존재하는지 정체성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성경적 바른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종교의 하나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신비한 기적 적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마치 북이스라엘 왕국과 같이 다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듯 그렇게 거짓 흐름에 빠진다니까요. 그런 운동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꾸준히 살펴가면서 이 성경이 꾸준히 이렇게 살피다 보면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바른 성경적 가치관 이게 우리 안에 잘 박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엘서 본문을 읽고 들으며 좀 이해되는 것처럼 여기 늦은 비는 뭐 오늘날 뭐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비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온 땅이 지금 메마르고 마른 풀까지 다 타버렸을 때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길로 돌아와 사명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실 진짜 회복을 위한 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전과 같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였을 때 풍성케, 그러니까 가나안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핀 역사적인 이 배경과 상황들, 요엘서에 대한 이걸 잘 염두에 두면서 요엘서 본문의 내용을 차분히 반복해서 읽어보면 항상 말이 많은 뭐 이른비 늦은비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의 의도가 뭔지 잘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오늘 이런 그 늦은비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통해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바른 묵상, 바른 안목을 가지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 말씀의 길을 외면하는 죄의 문제를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해서 본능과 욕심을 따라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창조주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로 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일은 늘 외면한 채 그저 몇몇 어떤 사역자들에게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고 나아가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제안만 듣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고 또한 어떻게 이 들은 말씀을 바르게 꼴로 먹을 것인지 사도행전을 통해 알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뢰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종종 법적 신문과 관계되어 사용되는데 여기서 지금 베뢰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서 그 들은 말씀이 온전한지 구약 성경을 통해 자세히 읽고 살펴서 그 본의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새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그 당시 헬라의 철학사상 그리고 그들의 생활 체험 등을 바탕으로 바울의 설교를 깊이 비교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서 바르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이 기록되어 전달되는 말씀과 저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역사를 자세히 살펴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외면하죠. 자세히 알고자 하면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죠. 어떤 그 성경에 궁금증이 생기면 이런저런 질문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더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깊이 보지 않고 어설피 대충 건드리기 있어서 그런 결과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한권 읽는 게 아니라 100권을 읽으면 그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한 권만 읽고 그걸 갖고 답을 찾으려니 더 복잡하더라는 거죠. 그 제대로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허구성을 주장하려고 연구하던 사람들조차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배너라는 작품 아시죠? 그 배너의 작가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박사님 계신데 이분도 그랬어요. 비록 딸의 병과 그 과정을 통해 믿게 됐는데 결국 말씀이 그분을 변화시켰고 결국 그분이 끝까지 하셨던 사역은 말씀대로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관계가 회복되면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12월입니다. 2023년 지금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바르게 여러분이 대해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심을 더욱더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더욱더 바르게 서서 말씀이 전하는 길로 가고자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마치 베르의 성도들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과 말씀을 대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만나서 그동안 생각 없이 듣기만 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이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진실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영원히 변치 않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말씀을 늘 삶의 이순위로 미루며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2023년 지금까지 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매일매일 더욱더 힘을 내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성경과 역사를 살펴가며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 삶의 모든 것이 바르게 회복된다는 거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내가 그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이 우주의 질서가 보인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부지런히 가는 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